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꽃대를 잔뜩 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도도손도 꽃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그다지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굉장히 귀여워요. 요 꽃대 몇 아이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원종 봉랑금입니다. 얘들 꽃이 은근히 예쁘답니다. 예쁘죠? 예쁘죠? 종처럼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라는 아이도 진짜 꽃대가 양쪽으로 이제 도깨비 뿔처럼 꽃대를 길게 올렸어요. 얘좀 보세요. 얘는 언제 칠렐레 팔렐레 그냥 꽃대를 그냥 몇 개나 물었는지. 이쁜 얼굴이 다 묻혀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아르제입니다. 이 아르제 꽃도 많이 이제 피었다가 또 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꽃대가 더 길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더 길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꽃도 얘도 나름대로 꽃은 이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꽃대를 좀 정리해 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며칠 계속 비가 오락가락 했죠. 밖에 얘들이 밖에 있는데 또비올때또 꽃대 뚝뚝 자르다가 수간을 타고 물이 들어가면 애들이 또 물음이 올 수도 있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참고 오늘 이왕이면 날씨 좋은 날에 꽃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비올때 이렇게 자르면 아무래도 감염의 우려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햇빛이 날이 좋은 날좀 잘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쁜 꽃들도 꽃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이 참 예뻐요. 방울복랑금 요런 애들이 꽃이 이쁘거든요. 좀 아쉽지만 이제 제가 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얘들 꽃이 이뻐서 봐주느라고. 예쁘죠? 이만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꺾어서 그냥 꽃병에 꽂아둘게요. 이렇게 성미도 꽃도 미인류 꽃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안 꺾고 기다리다가 꺾어 줬었더랬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지 않은 아이들이랑 오늘 정리해 볼게요. 이런 목대가 길게 나온 애들은 한 3, 4cm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서서히 말라서 떨어질 거예요. 꽃병에 꽂아도 물이 없을 만큼 길게 자라죠. 길게 자랐죠. 꽃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너무 예쁜 꽃을 제가 잘랐습니다. 드디어. 이 정도 꽃이면 아마 꽃병에서도 피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미안해요. 아이보리색. 이 아이는 진짜 요 위에 잎까지 달려가지고 어디를 잘라야 될지, 어디를 잘라야 될지 정말. 그래도 꽃 밑으로 잘라야 되겠죠. 옆에도 잘라줄게요. 얘가 다 커왔습니다. 꽃이 너무 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속으로. 조심스러워요. 꽃봉에 꽂아두지도 못할 만큼 짧아요, 애들이. 얼굴이 굉장히 예쁜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 물도 들어가는데. 얼굴 꽃을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꽃대가 내가 더 자라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라주질 않네요. 이제 얼굴이 조금 보이죠? 오늘 우리 구름이가 좀 예민합니다. 계속. 밖에 소리 조금만 나도 앵앵거리네요. 앵앵. 엄마 있을 때는 안 짖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오늘 길게 잘라주고 싶어도 길게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 놔둘까요? 얘는 그냥 놔둘까요? 좀 더 자라게. 이거 자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거 보이죠? 이쪽에도 자고, 이쪽에도 자고. 이 속에 보세요. 싹 속에 자구가 막 보이죠? 여기 중간잎이 떨어지면, 중간잎이 이렇게 마르면 자구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부로 뚝뚝 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 애기들 많이 품고 있어요.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기 보세요. 쟤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도 애기 하더니 볼그레 하니 예쁘죠? 고와요, 고와. 이 나물도 제가 꽃대를 안 자르고 놔뒀습니다. 잘라야 되겠어요. 원패초 꽃도 잘라줄게요. 이제 말라가죠? 이 아이는 꽃이 선명하고 이뻐서 오래오래 꽃을 봤습니다. 밖에도 고사리 밭입니다. 엄청 큰 긴 고사리가 나왔죠. 잘라줄게요. 오늘 바람도 불고 잘라두면 잘 마르겠어요. 아주 날씨 아주 꽃대 자르기 좋은 날이네요. 라울 꽃 보세요. 너무 은은하죠? 필대로 폈어요. 하울시아 꽃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런 비슷한 꽃들을 여기 보이죠? 옆에 무슨 꽃 같나요? 아주 이렇게 꽃이 예쁜 꽃들이랍니다. 예쁜 축에 들죠? 꽃이 예뻐서 이렇게 꽃병에 꽂아줬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